저는 그 묵감동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김석기라고 합니다. 맨 처음에는 사실 그 우리 손주 나기 1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손주에게 공부하는 할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. 12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. 모든 자격증이 다 애착이 가지만은 그 중에 제일 먼저 취득한 버섯 중견 기능사 자격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나이를 먹고 자격증 취득한다는 것이 좀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. 낮에 일하고 밤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지금은 기능사 자격증을 넘어서 1차 시험에 그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2차 시험에는 산림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계속 할 겁니다. 계속 그 자격증 도전을 할 것이고 또 계속 공부해 나가고 제가 취득한 자격증 중에 유기농 그 농업 기능사 자격증도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저로 인해 가지고 이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이 모습을 보고 모두 희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그 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